정프로와 허준프로의 쇼미더머니 회차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 녹음에 하도 말아먹은 게 많아서 몇 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허준프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준프로입니다. 네. 예. 신한금융투자의 조장원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금융투자의 네. GBK 사업부에 있는 GBK 사업부 GBK 네. 글로벌 브로커리지입니다. 브로커리지 네. 국민은행 GBK 사업부의 네. 조장환 대리입니다. 자, 그리고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헬스케어랑 유통 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를 오늘 설명을 좀 해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주식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 트렌드까지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허준프로와 저의 네. 그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이해도 측정을 위해서 네. 퀴즈를 한번 서로 하나씩 내볼까요? 자, 미국 헬스케어 사업 회사 아는데 네. 하나만 대봐요. 헬스케어 사업이요? 헬스케어. 헬릭 스미스. 헬리 스미스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에도 안 돼 있어요? 아니요, 안 돼 있어. 아직은. 네. 한국 기업이에요? 야, 그럼 야, 한국 기업 얘기할 건 영진 제품 얘기해야지. 뭐 나한테 뭐 물어볼 거 있어요, 혹시? FDA가 뭐의 약자입니까? F. 네. 페더럴. 아, 푸드인가? 네. 푸드죠? 네, 아, 푸드랑 그다음에 A는 어소시에이션. 네. 그다음에 D만 우리가 밝혀내면 됩니다. 메디슨. 딘데 아닌가? 그럼 M인데요. M. 아, 드럭. 요새 드럭. 드럭. 드럭스토어 뭐입니까? 드럭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네. 약간 좀 마약 이런 단어 아닙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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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국내에서는 좀 그렇게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네. 정영진 씨가 네. 미국을 못 가요. 저희 이제 지식이 요 정도입니다. 네. 일단 요까지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그러면. 헬스케어가 어디까지가 헬스케어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헬스케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헬스케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제약사. 네. 국내로 치면 유한양행이나 뭐 그렇죠. 한미약품 같은 회사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고 최근에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는 이제 바이오까지. 거기다가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까지. 치약 만드는 회사도 헬스케어예요? 치약 같은 경우에 화학이죠. LG 화학에서 만들잖아. LG 생활건강이지. 아, 멍충아. 네. 미안합니다. 치약도 약이잖아. 치약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죠. 제일 예시를 들기 좋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미국의 이제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는 다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존슨즈 베이비 크림. 네, 맞아요. 아, 거기가 의약 헬스케어로 네, 분류돼요? 거기가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1위 업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 J&J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매출의 50% 이상이 사실 제약으로 돈을 벌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바이오는 좀 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미국은 바이오도 헬스케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내가 유독 경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약 바이오 산업이 생긴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워낙 회사들이 작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신약만 개발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고 개발된 걸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고 네. 이렇게 좀 분리된 느낌이라면 사실 해외에서는 직접 개발해서 직접 팔고 있는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저도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네.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어떻게 맨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죠?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네. 좀 어렵게들 보시더라고요. 네. 간단히 계좌 개설을 하시고 환전하고 매매하는 게 끝입니다. 환전은 네. 내 계좌에 달러로 된 원화가 돈을? 들어있는 돈을 네. 미국에 투자하시면 달러로 환전을 하신 다음에 네. 바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허.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새롭게 작년에 런칭한 네? 이제 통합증거금이라 해서 원화를 가지고 바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고 자동 환전이 들어가요. 그 시각 환율에 따라서.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3개월 한 5개월 전쯤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찾으면 환차 이익이 나는 거죠. 이제 이익. 환차 이익.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볼 게 미국 헬스케어 기업들. 그 중에서 이제 요새 좀 주목받고 있는 카테고리가 이제 희귀약품 시장이라고 희귀약품? 불리는, 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뉴스를 봤어요. 희귀약 하나가 나왔는데 근위축성 무슨 네. 질병이 있어요. 그 병을 4살인가 3살 때만 이 약을 투여하면 아,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어... 그게 얼마냐면 약값이 25억이야. 네. 맞죠? 네, 맞아요. 이 뉴스 정확하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수익성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사실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의 정부들이 각자 이제 법적으로나 아니면 네.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83년도부터 희귀의약품법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이거를 개발하는 회사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혜택들이 특허를 7년 동안 독점적으로 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 25%
제공을 할게. 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상까지 하고 조건부로 먼저 허가를 내줍니다. 네. 왜냐하면 희귀 질환은 아까 말씀 잠깐 나왔지만 환자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임상을 하려면 이 환자들을 다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세월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시온이라는 희귀 질환 회사가 있어요. 희귀 의약품 회사가 있는데 네. 희귀 약품만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 회사는 그냥 철저하게 희귀 의약품만 개발을 하거든요. 알렉시온? 네. 알렉시온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만 미국에서 20조가 넘습니다. 20조짜리 회사인데 그러면 네. 저평가가 돼 있어서 사야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희귀 의약품 회사들이 실제로 저평가도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최근에 그런데 사실 제약바이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미국도 똑같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약가 인하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고가인 이제 희귀 약품 쪽이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쪽으로 좀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존슨앤존슨보다 희귀 약품 만드는 회사들이 훨씬 더 싸고 국내랑은 뭐 비교할 것도 안 될 거고요. 대충 주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알렉시온. 가격은 좀 봐야 될 텐데 네. 밸류에이션 쪽으로 얘기하면 한 13배 정도 돼요. PR이? 네, PR이 13배예요. 그거 좀 바로 나오네. 아, 그럼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보면 원화 기준으로 한 4.5조 원 정도 벌고 있는 회사거든요. 1년에요? 1년에요. 근데 이 회사가 4조 5천억을 1년에 버는데 회사 네. 시가총액은 20조. 네, 20조예요? 네. 아니, 그러면 네. 퍼가 어떻게 13배예요? 마진이 50%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와.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매출만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연간 20%씩도 성장을 해요. 개발을 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더 노다지가 될 수 있는 영역이 희귀약품 쪽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희귀약품만 개발하는 회사가 미국에는 또 있습니까 혹시? 버텍스라든지 바이오마린이라든지 차이점이라면 국내는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이 다 적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희귀약품만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희귀 질환만 미국에서 밝혀진 게 7천 개가 넘어요. 아직까지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5%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오. 그러니까 처방되는 모든 약을 이제 처방의약품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이 연평균 한 6%씩 큰다고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안에 있는 희귀질환 쪽 시장은 11% 이상 성장한다라고 나오는 게 연구기관들의 결과고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제도적으로 개발을 장려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그만큼 허가받는 의약품도 늘어나고요. 처방의약품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희귀약품 시장은 여전히 고성장 중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 아닙니까? 미국 회사면 아무래도 우리보다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불리한 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외 투자를 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는 좀 리스크가 좀 커요. 사실 네.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뭐 임상 실험을 뭐 통과를 했거나 했을 때는 하루에 뭐 200% 300% 오르는 종목도 있었고 단기간에 뭐 한 8배, 10배까지도 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네. 신약만 개발을 한다거나 뭐 이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정말 하루에도 금방 무너질 수 있고 국내 투자자들이나 마찬가지로 그 위험성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위험성은 알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잘 갖춰진 기업들만 저희가 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네. 헬스케어 시장만 놓고 왜 우리가 국내 헬스케어 말고 미국 헬스케어를 사야 되냐라고 하면 국내 시장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진짜 작아요. 한국 제약사들이 버는 매출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할 것 같으세요?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1% 미만 봅니다. 1% 미만? 네. 저는 0.5% 봅니다. 뭐야? 근데 정답이에요. 네, 0.5%가 정답이에요. 네. 아, 또 너무 맞추시니까 당황스러운데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에서 한국 회사를 뭐 몇 가지 내세울 회사들도 없을 정도로 그렇군요.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왜 굳이 한국 시장에만 국한돼가지고 이 시장 내에서 뭐 PR 60배네 뭐 200배네 이러고 얘기하는 게 사실 웃긴 거죠. 미국 회사들의 대부분은 매번 실적 발표나 아니면 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이던스라는 값을 계속 제시를 해줘요. 국내에서는 뭐 회사 실적이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라고 하면 뭐 30% 이상 벗어나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미국은 워낙 정확하게 값들을 주다 보니까 10%만 벗어나도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측 가능하군요.
네. 오히려 어닝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높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닝 쇼크 맞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합리적이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이렇게 성장성 좋고 안정성 좋고 평가 절하되 있는데 왜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이미 한 40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데가 살 데가 많아. 살 것도 많고요. 네. 미국에서는 대형 제약사들 평균이 13배예요. 아. 이게 국내 감으로 보다 보면 모든 숫자가 다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조정한 대리님 네. 뭐 이런 헬스케어 회사 같은 데 갈 때 어쨌든 주의할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비자로서 이런 점들은 꼭 참고를 좀 하고 가라. 자료나 리포트 같은 걸 좀 참고를 하시고 예, 꼼꼼하게 좀 보시고 뉴스 같은 것들이 뉴스나 자료들은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공짜예요? 네 무료로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되고요. 네. 가시면 제 사진도 볼 수 있고 네. 그걸 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업종별로 좀 살펴보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빠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오늘처럼 아주 보석 같은 업종 혹은 뭐 회사들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걸 뭐 사라고 권유해드린 건 아니고 이런 회사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공부해보시고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추천 정도 해드렸다는 거 이 정도 저희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도장환 대리님 그리고 이동권 연구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